말랑말랑하면서 쫄깃한 식감에 고구마 향이 더해진 고구마 묵입니다. 서울 사는 동생 가족들까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정순남 씨가 고구마로 만드는 가장 호사스러운 음식을 하나 선보이겠다며 밀대를 잡았는데요. 유과를 만드신다는군요. 이것이 이로 해놓으면 우선 고구마와 찹쌀을 함께 쪄서 얇게 밀어 하루를 두었다가 기름에 튀겨냅니다. 이러도 잘 밀어서 말린 걸 잘해야 돼요. 고일락제도 말렸어요. 그대로 먹어도 맛있는 고구마 과자가 된다는데요. 여기에 물엿을 끓여 골고루 바른 다음 쌀티밥을 묻혀냅니다. 이거 내가 아침에 유가 만드는 날이면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에 딸 미경 씨는 밤새 잠을 설치곤 했답니다.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정말 맛있어요. 내가 해서 내가 먹어봐도 진짜 맛있어. 정순남 씨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드는 게 고구마 술입니다. 밥과 찐 고구마를 섞은 다음 누룩을 넣어 버무린 다음 물을 부어두면 고구마 술이 됩니다. 이 집 우리 영감님은 술을 그렇게 잘 잡사요. 그래도 그게 살로 가고 좋아. 이렇게 내가 힐들만 드리니까. 술 좋아하는 남편 덕에 집에 쌀은 떨어져도 술독 비는 일은 없으시다는군요. 주정할지도 몰라 애당초에. 나만 남아 이쁘라고 했지만 알지. 정말로. 얼마나 저거 누르셔서 쌀 잡사서도 사랑을 한지 사랑이 넘쳐 우리는. 와 엄마. 이게 바로 사랑을 부르는 향긋한 고구마 술입니다. 드시오, 간보시오, 마시든가 잡숴보시오. 참말로 좋네, 술. 술 색깔이야, 말도 못해, 기똥 차네. 아, 맛있네, 덩구덩구. 우리 마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야. 그렇게 바빠도 이제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막걸리를 계속해서 나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내가 우리 마녀를 아주 좋아하고 하지. 고구마 술 한 잔에 속 깊은 정이 오고 갑니다. 이 한 끼 밥상을 온전히 차려내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던 걸까요? 돌아보면 지난 일들이 새삼스럽기만 합니다. 옛날은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는 우리 먹으라고 안 잡수고, 이제 아버지 잡수 때는 엄마는 이제 아버지 잡수라고 안 잡수고. 그러고 뭐 남겠어요? 그럼 이제 엄마는 다 그러고 산 것이 아니잖아. 그러고 그러고 그저 이제 이렇게 지금은 흔한 게 이렇게도 해먹어보고 저렇게도 해먹어보고. 아, 강남 스타일, 대남 스타일. 된다. 흐르기가 없다 그게. 서로를 믿고 배려하며 살아온 날들 덕분에 모두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거겠죠. 바람과 땅이 또 한 번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고마운 선물을 품어 키우느라 땅도 사람도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